미국 주식. 공부할 것도 많고 종목도 워낙 많아 포트폴리오 짜기가 겁나셨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플래티늄 회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들이 매월 선정하는 유니버스 50종목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플래티늄 연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대박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오늘 스페셜 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양용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두 분도 특별 손님 모셨는데 한 번은 저희 또 고정 멤버시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안동훈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훈입니다. 네, 또 한 분은 저희에서 또 간혹 저희가 비정기 고정 멤버시로 오시고요.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저희 또 특집을 한번 구성할 때 그때는 장우석 이사까지 해서 4명 했을 때 한번 같이 했던 분입니다. 본인 직접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YG경제연구소 소장 차영주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에 미치다 독자적 그 방송으로는 두 번째죠. 예, 두 번째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저도 정규직 시켜주세요. 아, 정규직이요? 아, 정규직에 제 돈이 없어가지고. 아, 그때 언제였죠? 특별방송이. 아, 설날. 예, 설날 특별방송을 네. 처음으로 제가 네. 이 방송에서 이제 인사를 드렸고요. 그전에는 그 공돈주식이 무너지랴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거 왜 다시 안 해요, 빨리? 공돈주식. 그 지금 현재 주식할 상황입니까? 아, 주식은 전 세계 주식이 아무데나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저도 이제 네. 시대의 조류를 쫓아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쪽으로 판을 좀 바꿀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예. 그 워낙 그 제가 잘 혹시 모르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와이즈 경제연구소 최양주 소장께서는 유진투자증권에 오랫동안 계셨고요. 특히 펀더멘탈이면 펀더멘탈, 테크니컬에 대한 원론적인 분석. 네, 그렇죠. 네,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셨잖아요. 그동안 쓰셨던 책이 어떤 거죠? 아, 지금 현재 그 직장인 주식 투자의 정석 책 이제 나온 건 한 권밖에 없고요. 네. 네, 지금 현재 근간으로서 두 권 정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근간? 예. 근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에 이제 두 권이 나올 겁니다. 근방? 예, 그 근간이라고 그러죠. 아. 그 출판 용어로. 아니, 안 팀장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근간. 이렇게 그 소개할 때 쓰잖아요. 이렇게 근간 이렇게 해가지고 커밍 순이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안동훈 팀장과 우리 차영주 소장의 두 분이 합치면 대한민국에 나온 주식책의 95% 커버될 것 같아요. 책 엄청 많이 안틀린 거요? 책 엄청 많이 좋아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주식 관련 책 몇 권이나 보셨어요? 안 들어봤네요. 엄청 많죠. 뭐 나 회사 다닐 때는 나올 때마다 뭐 네. 웬만한 건 사서 봤으니까 네. 근데 이제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네. 잘 안 사게 돼요. 그냥 어떻게 뭐 정말 보고 싶은 거 아니면 네. 이제 네. 안 사고 네. 네. 그리고 아니, 주식 관련된 거 많고 다른 책도 읽으세요? 네, 뭐 진짜? 많이, 네, 소설책 빼고는 좀 많이 소설책 말고? 네, 소설책은 거의 안 읽고 그냥 뭐 사회 경제 이런 네. 이야기들 네. 많이 있잖아요. 뭐 저기 누구죠? 유리 발랄인가요? 네. 거기 뭐 네. 호모 사피엔스 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역사서도 읽고 예 네, 로마인 이야기 이런 거 아 그거는 한참 전 아니에요? 그저 군대 있을 때 로마인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우는 그런 게 다 기본이잖아요. 네. 저희 나이 때는 다 예. 네. 근데 왜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아니 왜 그러냐면 심장이 아니 차영주 소장님도 워낙 책을 갖고 네. 제가 한번 강의 들었더니 대한민국에 나온 주식을 다 봤다고 그래요. 거의 다 이제 책을 이제 다 봤다라기보다는 소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트렌드에 맞게 네. 뭐 신간까지 다 감안해서 대략적으로 주식책 엊그제 세 보니까 대략 한 400여 권 되더라고요. 오오오오. 주식책이 갖고 네. 있는 게. 그 주식책 도서관 하나 만드시면 되겠네요. 네, 나중에는 카페를. 그 몇몇 책들은 정말 희귀본들이 있어요. 그 절판됐는데 중고서적에서는 뭐 한 20만 원, 30만 원에 거래되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네. 주식 책으로도 돈을 벌겠다. 아 그럼 제가 끝나고 얘기 좀 해야겠네. 네. 제가
저는 책을 별로 안 하는데 제가 작년에 10월에 네. 제가 미국 캐나다에 있을 텐데 딱 신간 나온 거를 바로 너무 좋아서 책 사고 제가 70% 읽다 안 읽는 네. 게 있는데 제가 여기 방송에서 소개했는데 우리 안지암 기억하게 더 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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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포가 스캇 캘러웨이인데 네. 이 양반이 얼마 전에 머니투데이 뉴욕 투펀이랑 단독 인터뷰까지 했어요. 네. 더 포가 사람의 인체로 비교해 갖고 네. 뭐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뭐 이렇게 하고 한 게 있거든요. 애플에 갖고 그 네 개를 해 갖고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번에 한국에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제가 딱 그 책을 찾고 있는 게 있는데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한번 얘기해 보면 예, 예.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미국 주식임시다, 뭐 주식임시다 같이인데요. 그 하나 좀 미리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 특강 한번 오셨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 재무제표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재무제표 오늘 갑자기 이제 부지 본론을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재무제표 난 뭐야? 그것도 책 근간이죠, 그게 재무제표. 네, 재무제표 책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네. 가을 찬바람 쐴 때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이렇게 재무제표를 지금 이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있습니다만 저는 대학 다닐 때 경제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랑은 좀 상관이 없죠. 경영학이 아니니까. 그리고 대학 다닐 때 또 공교롭게 경영학 과목도 몇 개 들었지만 재무제표는 안 들었어요. 아. 그때는 그 뭐 다들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귀찮다라고 네. 생각하니까 안 들었는데 제가 딱 그랬죠. 예. 네. 그리고 증권회사를 이제 들어오니까 네.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이제 야매로 배웠죠. 네. 혼자 이제 책을 놓고 배우면서 뭐 회계사 분들께서 쓰신 좋은 책들 많이 있는데 네. 그분들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그분들은 그 학문적으로 재무를 그렇죠, 배웠지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회계사 분들께서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주식 관련해서 또 이렇게 연관해서 책을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쓰시고 계신데 저는 이제 브로커 출신을 한 20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어떻게 네. 주식에서 포인트, 네. 그러니까 이론을 제외한, 그러니까 네. 회계사분들이 아쉬운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론적인 설명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식에 대한 재무제표를 적용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냥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흐름, 메커니즘만 네. 조금 이번에 그 강의 제목도 흐름으로 있는 재무제표였었는데 네. 책 제목이요? 강의 제목이 아, 흐름, 강의 제목. 예, 네. 흐름으로 있고 책 제목도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러니까 흐름만 좀 읽고 나면 네. 저희가 컴퓨터를 배우는데 컴퓨터 이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키고 이제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니까 네. 그 흐름을 읽는데 대신 이제 주식시장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를 찍어야 되느냐 네. 뭐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앞으로도 또 그런 부분들 얘기 굉장히 좀 쉽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책의 컨셉을 김미화 씨 방송 스타일로 잡았어요. 김미화 씨? 예. 옛날에 좌파로 좌파로? 뭐 좌우 요즘 뭐 좌우의 날개 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분이 시사 토크를 시사 이제 처음에 섭외를 받았을 때 네. 나는 코미디언이고 가정주부인데 무슨 시사 토크를 하느냐. 오, 오, 오. 그러니까 이제 그 PD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가정부의 어떤 그러한 시각으로. 그 시각으로 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시각으로 질문을 해라. 그러면 이 청취자들도 당연히 모르고 맞네. 그거를 맞아. 긁어주는 거다. 네. 따라서 저도 제가 답답해서 회계를 공부를 했고 네. 제가 답답해서 재무 분석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궁금했었던 것들 과거에 궁금했던 것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궁금해할 상황이다. 네. 따라서 정말 어떻게 보면 회계사 분들께서 보면 아니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돼라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자본과 자산을 차이점을 아십니까? 네. 이익과 매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네. 이런 거 회계사분들은 당연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래 자산과 자본 항상 헷갈렸어. 어? 네. 저기 팀장님 아세요? 정확히? 팀장님은 전문인데. 아 그러신가 죄송합니다. 괜히. 아니, 그게 아니고 잘못 걸렸어요 지금. 쉽게 설명하려면 잘 못하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부터 잘 알아도. 해서 네. 매출과 이익의 차이점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쉽게 네. 풀어가려고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 너무 쉬운데 이걸 말로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당연히 구분되는 거를 네.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설명한다는 그렇죠.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우셨던 분들은 당연한 건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어렵죠. 이해가
딱 들어오네요. 예. 이게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학부 다닐 때 하나도 배운 적이 없어요. 경제건 네. 경영건 배운 적이 없고 네. 경제는 하려다가 매번 좌절하고 포기했거든요. 네. 유학을 갔잖아요. 네. 회계학을 당연히 MBA니까 하잖아요. 네. 어카운팅 하는데 저는 차변 대변을 네. 그 다음에 알았어요. 데뷔 크레딧으로 얘기하는데 네. 야 이걸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개고생했어요. 제가 개고생. 그 선배들 한국 형들이 있으면 제가 나이가 어리게 네. 갔기 때문에 그러면 차변 대변하고 그중 한 명은 또 CPA가 MBA로 갔네? 네. 치사 빤스죠. 네. 아 그런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데 아 차변 대변하는데 아 미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매출제 거 회전이익 뭐 이런 거 회전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정말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개고생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은 다 계산이 되니까 엑셀로 계산이 되니까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죠. 근데 공식을 한번 이제 스치게 지나가고 네. 매출채권 회전율이 의미하는 바 네.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소장님 예. 그런 걸 알아야지 주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얘기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니, 짧게 해주세요. 예, 짧게 네, 얘기를 네, 하자면 네, 네, 네. 지금 주식시장이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유, 어려워서 미치겠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네. 어려운데 그 해결책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죠? PBR 얘기가 나와요. PBR 그렇죠? 얘기하죠. 그 PBR이 0.8배니까 네. 0.8배 수준 그다음에 PER도 뭐 한 9배 수준 이러니까 저평가돼 있다. 조금 기다리자 라고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도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주식 대가라는 분들도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PBR과 PER을 알아야죠. 네. 이게 바로 재무 분석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재무 분석이 빛을 발할 때는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예요. 아 근데 하나만 그래서 이제 예. 그 이제 아 오늘 그 강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우리가 항상 잊고 있지만 네. 차트 속에 모든 게 녹아 있다라고 차트만을 생각을 하시지만. 아 차트 공부 이제 엄청들 하잖아요. 어 차트 쉬우니까 엄청 공부를 하시죠. 그런데 네. 지금은 차트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차트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죠? 모르죠. 나는 맨날 뭐 그 차트 보면 저항값이 없었고 뭐 네. 손절 라인 딱딱 긋잖아요 다들. 그런데 차트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이건 뭐 차트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차트도 뭐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네. 차트가 무너졌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차트를 보시는 분들의 에서 돈을 잃으셨던 분들의 가장 대다수가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차트를 되잖아요. 또 다른 가기압내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찌 됐던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순이익이 개선되니까 2, 3분기 순이익이 개선되니까 그런 종목을 찾아라. 그렇죠. 지금 뭐 이영년 교수님도 증권방송에 나가시고 저도 증권방송을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대담을 하게 되면 상대방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순이익이 개선되는 개별 종목을 해라. 그럼 순이익이 개선되는 종목을 차트로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죠. 못 찾죠. 그것도 네. 재무분석으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거를 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차영주 소장이 하는 재무제표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건 이제 책 나오면 다시. 네, 책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 또 앞으로 좀 이상한 게 넘어갔는데요. 일단 시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6월 28일 오전 11시 현재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고요. 아, 답답하죠. 코스피. 아, 오늘 정말 어젯밤은 기분 좋았는데 축구 때문에. 막판으로 정말 대박이 났는데 코스피는 0.4% 2330포인트. 코스닥은 또 0.2% 820포인트 언저리인데요. 시장 매우 어려운 데 지나가고 있는데 요즘 저희가 어렵다는 다 얘기했는데 각자 진짜 어려운 이유 그리고 정말 그 좀 반등의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뭐 그런 거 간짠 먼저 좀 하죠. 안튼 형님 시장 왜 이렇게 약하고 좀 뭔가 좀 반전의 기회 뭐로 잡을 수 있을까요? 약한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미국, 중국 뭐 그 원인이 제일 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우리 같은 경우는 대외 경제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그런 뭐 나라다 보니까 제일 약간 취약한 부분에 지금 걸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제 이 체력이 조금 튼튼하니까 다른 뭐 이머징보다는 좀 늦게 반응이 온 거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이 지금 맛이 가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 이제 중간재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타격을 좀 받는 요인이 좀 크고 그래서 힘이 없는 상황인데 뭐 반등은 어떻게든 7월 6일에 뭐 뭘 하든 협의를 해서 7월 6일 하면 저건가?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관세부가 시작하겠다는 한다는 거잖아요.
협상을 데드라인을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왕치산인가요? 그분 이제 미국 갈 것 같은데 꼭 가서 좀 빨리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네. 그래야 이제 좀 반등의 기미는 거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번에 그 저번 주 녹음할 때 그랬잖아요. 네. 자존심 싸움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근데 맞받아 쳤잖아요. 시진핑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자존심 싸움으로 맞받아 쳤는데 네. 결국에 가서는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중국이 그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들 주식하는 사람은 바라겠죠. 중국이 일단 무릎 꿇고. 네. 네. 그래야 우리 트럼프 형 앞에 가서. 네. 그런데 뭐 지금 99% 지금 중국이 진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축구 보니까 또 모르겠어요. 우리 이길 확률 1% 그랬는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네. 1%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그게 아직 두려운 거죠. 불확실성이 제일 네. 지금 7월 6일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7월 6일 언제? 다음 주인가요? 네. 다음 주입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네.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는 그냥 넉넉고 보고 있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미치고 정말 팔짝 뛰겠네. 소장님은요? 저는 제 스타일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본인 스타일로 하셔야죠. 네, 네. 주식 뭐 여러 가지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이견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네. 투자자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주식 투자를 하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데 계좌에 주식이 하나도 없다. 네. 오직 현금만 있다. 네. 그럼 주식 사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네. 만약에 내가 지금 돈만 있다. 네. 주식 하겠냐라는 거죠. 기다리죠. 일단 기다리자. 네. 그럼 매수가 없죠. 네. 그럼 주식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성이고 불확실성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중국의 뭐 여타 이유를 다 통틀은 결론은 네. 심리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발판을 마련하기가 네.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렇다라면 상대방도 기다리고 주식은 서로 간에 맞받아치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신규로 주식시장에 유입하려는 사람은 없고 네. 오직 주식을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리스크 관리라는 얘기는 주식을 팔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받아줄 물량은 없고 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 네.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네. 7월 6일이 일단 변곡점이 네. 될 수 있다. 그럼 변곡점들을 몇 개 거쳐야 되겠죠. 7월 달에 변곡점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7월 내지 10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고요.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고요. 11월 달에 그 대통령 중간선거 있고요. 뭐 이런 변곡점들을 하나하나 겪어야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아니, 펀드멘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지금 삼성전자도 이익 전망치를 또 줄여놓은 상황이죠. 그렇죠. 네. 뭐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 감안하면 올해는 뭐 국내 주식 시장 그렇게 좀 반등에 나서길 바랍니다만 저도 네. 주식 물려 있어요. 바랍니다만. 아, 한국 주식 하고 계세요? 한국 주식 당연히 하고 네, 있죠. 네, 네. 뭐 푸죽한 주인이 뭐 고기 맛을 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팀장님 문 좀 열어서 문 좀 내보내셔야겠네. 왜 이렇게 너무 우울하게 얘기하시면 아이, 큰일 났네 지금요. 진짜 네. 그 소장님 말씀 맞다 그러면 저는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네. 저는 성격이 약간 특이하잖아요. 전 지금 한국 주식에 두차 말씀드렸다시피 일이 없어요. 네. 저는 안 하는 이유가 저 어떻게든 방송에 지금 알려져 있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괜히 오해받는 걸 싫어서 안 하죠. 다만 제가 만약에 한국 주식을 프리 하겠다 그러면 제가 100이라는 돈이 있다 그러면 저는 50을 당장 삽니다. 당장. 그러니까 어저께도 샀고 오늘도 샀을 거예요. 다만 50 남은 걸 나눠서 외국도 사고 그러겠죠. 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성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 아니냐.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안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겁이 별로 없거든요. 제 인생에 겁이 없는 게 딱 두 가지. 저 웬만한 거 밤에 혼자 가면 무섭거든요. 근데 저는 겁이 없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전 주식에 겁이 없고 또 하나가 자동차에 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예전에는 뒤도 잘 갔는데 나이 드니까 빼기 잘 안 되고 앞으로는 지금도 잘 가요. 앞으로 가는 건. 진짜로. 그리고 저는 나들 보면 저희 애들 그렇고 와이프들 그렇고 처음에 운전을 옆에 가리키면 엄청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처음에 운전을 가리킬 때 100km 한다고 엄청 화냈어요.
바로 자유로로 가고 막 100km 빨리 밟으라 그랬거든요. 전 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의견이 극히 소수 의견인 건 저도 있을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겁이 나고. 근데 아까 좋은 얘기네요.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안 사고 너도 안 사니 이게 좀 주식이 더불어 잘 안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네. 이게 밖에서 보는 거랑 실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죠. 네. 밖에서 주식 하나도 없이 이제 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쉽게 산다고 네. 사겠다는 마음이 제대로 안 들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 뭐 지금 현재 아까 뭐 PBR, PER 뭐 이야기했으니까 네.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걸 얼마나 지금 사놓고 버틸 수 있느냐 그건 네. 이제 나중에 문제니까 매일 참여하는 사람은 지금 사래도 못 사는 거고 네. 그냥 상황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싸니까 사두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은 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현 상황을 놓고 이제 이 보는 시각이 이제 틀린 거니까요. 뭐가 네. 그렇죠. 아까 그 소장님 참고 안 팀장님 더 여쭙고 싶은 게 많이 나온 김에 소장님은 일단은 재무적 필요하고 네. 재무적 중심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뭐 PBR, PER 모두 마치 하셨는데요. 안 팀장님도 워낙 뭐 책도 좋아하고 다 하시는 안 팀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주식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요. 언제 아까 7월 6일 이제 날짜제 이벤트를 말씀하신 거고 네. 절대 뭐 저평가로 표현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거 이벤트랑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기준 이런 거 어떤 걸 보세요? 특히 이제 한국 시장의 가장 큰 기준은 제가 봐서는 뭐 이 다른 것보다는 일단 대외 변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뭐 제일 크게 따질 수 있는 게 이 환율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의 뭐 자금 동향 네. 그다음에 뭐 아까 말한 이제 결국에는 이 펀더멘탈 부분 근데 이익에 관련된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익만 본다고 치면 네. 좀 빨리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마켓 타이밍에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저점에서 잡고 뭐 이런 걸 하려면 결국에는 이 시황이라는 그 시황 예, 네.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시황이라는 게 뭐 이제 설명이 아니라 환율이 지금 계속 뭐 올라가니까 계속 예, 약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타이밍이 바뀌는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네. 뭐. 그 언젠까지 그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환율이 이제 곧 외국인이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 경제를 그렇죠. 한국을 그렇죠. 보는 시각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소위 말해서 큰 고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뭐 그게 결국엔 개인들이 따라해야 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놓고 보면 개인이 타이밍을 맞추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아 그래요. 그럼 저 추가로 여쭤보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두 분이 비슷한 거가 느낀 거죠. 공통점을 찾으면 지금 어찌됐건 기술적으로 보면. 안 좋은 게 냉정히 사실이잖아요. 기술적 그렇죠. 모든 차트를 네, 보면 그러면 네.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기적으로 낙폭가대란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도 공부하고 퀀트도 분석하고 뭐 이런 거 다들 하잖아요. 근데 그 팀장님 퀀트 이런 거나 이런 거 다 많이 하시잖아요. 네. 퀀트 이런 거 하면 또 도움이 돼요. 그럼요. 퀀트 지금 이런 시장에서 퀀트 분석으로 하면 어떤 매수 시점을 최소한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때요? 퀀트로 매수 시점 찾는 건 없죠. 그거는 퀀트 분석은 왜 이렇게 관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거죠. 아, 저평가 주식. 네, 그걸 찾는데 그러니까 국내뿐만 해외 전반적으로 다 비교 분석 가능한 건가? 그럼 하려면 뭐 해외 비교 분석 이런 건 좀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래도. 근데 이게 퀀트라는 건 상대의 평가는 아니거든요. 아, 절대 평가. 그렇죠. 이게 뭐 상대적으로 뭐가 좋으니까 뭐 이런 비교는 좀 약간 주관적이니까. 네. 그런데 일단은 그걸로 해서 이제 저점을 잡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좀 싸게 사서 젠장 무식한 얘기했네. 싸게 사서 이제 좀 버터 보는 거죠 종목을. 그리고 그걸 한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걸 여러 개 사서 그 중에서 뭐 포트폴리오 해갖고 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는 올라가고 어느 건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걸 추구하는 거지. 그 장기 투자하는 거네. 뭐 장기 투자가 조금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여러 개 중에 한 개 찾는다. 뭐 이런 걸로는 답이 없어요. 아 그럼 제가 왜 자꾸 두 분한테 약간 어려운 얘기냐면 두 분 바쁜 분 모셔놓고 저희 오늘 또 녹음실까지 왔잖아요. 네, 예. 비싼 돈 들여가 사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어려운 거는
요즘 보면 제가 저는 이제 매일 나오잖아요. 아침에 머니투에 나오고 우리 소장님도 매일경 TV, 매일경 TV 나오고 예. 또 환경도 나오고 이데일리에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어려운 건 다 얘기하셨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안 봐도 뻔하잖아요, 이거는. 네. 그리고 제가 저는 뭐 저는 저한테 차트 분석 물어보면 전 강의는 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차트는 딱 하나밖에 안 보거든요. 뭐냐면 지금 이 가격이 올라가는 차트인지 내려가는 차트인지 그거 이상 저는 안 봅니다. 사실. 추세선. 예. 네. 아, 선도 볼 필요도 없고 직관적으로 추세선, 알잖아요. 예, 이게 그렇죠. 떨어지는지. 예, 예. 근데 얘를 딱 하나 드려드리면 한국이니까 말을 잘 못하죠.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희 방송 아마 그 다른 데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갖고요. 그 아무나씨 알파벳 E 있죠. E. ABCD E. ABCD EFR 할 때 E. E. 1 한번 더 치세요. E. E. M이라고 치세요. EEM 하고요. EEM 요즘은 구글 같은 데 보면 EEM 주가라고 쳐도 나올 거고요. 아니면 EEM 스탁 프라이스 치면 차트가 그려져요. 이게 전 세계 이머징 마켓을 인덱스로 한 그런 ETF가 있어요. EEM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아마 영문대도 있고 미래 세트 웬만한 게 있을 거예요. 심벌은 EEM인데요. 그거 보시면 냉정하게 딱 그걸 보시면 저 그래프는 지금 깨진 겁니다. 지금. 저 그래프는 저걸 갖고 단기로 보건 중기로 보건 장기로 보건 저걸 갖고 지금 매수 시점을 잡는다는 거는 매수라 의견 저거 떨어졌기 때문에 사겠다는 얘기는 저만큼 웬만한 분 중에 이거 들으신 분 중에 저만큼 오랫동안 이어깨 있는 분 없다고 제가 솔직히 단언하거든요. 제가 나이가 좀 얼마만큼 먹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엄청나게. 네, 제가 보기에 그걸 갖고 매수 의견을 하고 있다 많이 떨어졌다 산다는 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짓말입니다. 저게 깨진 그래프예요. 지금 저게 EEM이라는 게 깨졌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어려운 얘기 하냐면 지금은 한 발짝이 아니라 솔직히 두 발짝 멀 떨어져서 좀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물렸던 건 좀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팔기가 어려워요. 웬만한 주식들이 웬만한 성격이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지금 기다리시는데 주식은 아까 소장님은 뭐 언제까지 뭐 기다릴 올해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주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100포인트 오르고 이러다가 또 200포인트 오르거든요. 언제라도 기회는 있어요. 팔 수 있는 기회는 있고 더 먹을 기회도 분명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놀지 말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게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드라마 보고 막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 축구도 끝났잖아요. 물론 축구 좋아하면 브라질도 보고 보면 되지만 그냥 딴 거 너무 생산적이지 않은 거 하지 말고 이러면 차트책 그만 보시고 어떤 거 차트 강의한다 이렇게 그냥 다시고 각자 두 분한테 이 시간은 무슨 다른 주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뭔가 좀 공부형 공부 아니면 책을 소개해 주셔도 좋고 좀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거죠. 건전하게 긍정 그걸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예. 예, 소장님 돼요. 예, 일단은 그 교수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좀 급하세요. 다들 빨리 수익을 내기를 바라고 빨리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쇼부를 치려고 하죠. 근데 아, 쇼부가 뭡니까 그래도 와 소장님 승부 승부를 보려고 하죠. 근데 지금 승부를 하려고 보는 것은 저는 전문가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데이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짧게 끊어치는 그 소위 말하는 방송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따라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따라서 지금 시간에는 교수님 말씀처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렵죠. 진짜 술이나 한 잔 먹고 싶고 다 잊어버리고 싶고 주식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자 한다라면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안 하면 화랑장세에 공부합니까? 화랑장세는 주식 종목 찾기에 바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 이럴 때 오히려 공부를 해놓는다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신만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책도 좀 많이 보십시오. 주식책 요즘 진짜 좋은 책들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 재발행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퀀트 분석에 대해서 조금 뭐 기본적인 것들을 읽고 싶다라면 뭐 마법 공식 작은 책이 마법 공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마법 공식을 소개한 책 이름이 마법 공식이에요? 아니, 책 이름이 작은 책이에요. 깜짝 놀랐네. 책 이름이 작은 책. 해리포터 잘했잖아. 예. 네. 그 저번에 처음에 했을 때 책 소개할 때 했던 건 거예요. 책 가져왔잖아요, 제가. 작은 책. 들어봤죠. 농담한 농담한 건데 저를 욕을 하네, 저를 화내네. 네. 까먹었었죠, 솔직히. 예예. 예. 그런 것들도 보시는 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책. 예, 작은 책. 뭐 이런 것들 뭐. 근데. 책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을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 서너 권 읽었는데
솔직히 작은 책과 뭐 워렌 버핏의 책과 피터 린치의 책과 다 다르거든요.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 서로 얘기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이 책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 책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소위 그 외국 책들은 뭐 우리나라와 안 맞는다고 하지만 마치 기술적 분석책과 기본적 분석책을 혼용해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10권까지는 참고 봐라. 무슨 책을 보든지 간에. 근데 뭐 차트책만 10권 이건 소용없고 차트책 말고 차트책을 제외하고 한 10권을 보다 보면 이제 길이 보입니다. 그건 제가 여러,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줬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신 방식인데 10권까지는 무조건 어떤 한두 권 읽다 보면 처음에 만약에 그 피터 린치 책 같은 거 보면 어우 주식시장이 마치 보이는 것 같아요. 어, 뭐 그런 느낌을 받는데서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작은 책을 봐도 그래요. 아 나도 이대로만 따라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꾹 참고 10권을 읽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이걸 배울 점이 있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어떤 주식책을 읽든지 간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1, 2, 3은 순서를 그래도 10권까지는 저 같은 경우 도저히 못 읽는데. 아, 순서라도. 이거 출판사 괜히 소개시켜주는 것 같은데. 아니 전혀. 출판사. 네. 걱정하지 마시고. 상관없나요? 네. 저는 1번을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이고요. 월가의 영웅. 예. 2번이 작은 책이고요. 2번이 작은 책. 예, 2번이 작은 책입니다. 3번이 경제적 해자 페토시가 지은. 경제적 해자? 예, 경제적 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페토 씨가 지은. 아, 지난번 강의할 때 그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요. 이거 강의를 오셔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니, 책 소개하는 것도 뭐. 아,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네. 뭐, 그런 식으로 읽으면.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저거죠.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 네. 네. 여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 책이 왜 안 나오지? 그 주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역발상 투자라는 아직 책이 끝까지 안 나오네. 역발상 투자라는 책이 있고요. 네. 그 책도 읽으시고 그렇게 되면 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예. 미국 관련 책 하나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아 미국 관련 주식은 이제 따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주식에 미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주식. 네, 미국 주식이 답이다. 미국 주식 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렌드, 예. 그치? 트렌드라면 주식 투자가 보인다. 네, 주식 투자가 보인다. 예, 예. 세 번째는 주식 투자의 정서. 아, 직장 주식의 정서. 뭐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죠. 아, 제 책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나온 지 좀 돼서 이북으로 밖에 구매가 안 되시는데 아, 예.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이시라면 한번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책이라서가 아니라 저도 물론 책을 쓴 목적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면 주식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진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없는 시간 쪼개서 주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제 책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소장님 말씀하신 책을 좀 봐라. 지금은 책을 좀 이렇게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 뭐 여러 회계사분들께서 쓰신 재무분석에 대한 책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하시고. 제가 보기엔 그건 약간 기다려야겠네. 그보다는 소장님 책을 기다리는 게. 네, 제 책 같은 경우 상당히 네. 쉽게 썼어요. 네. 진짜 쉽게. 그게 그러니까, 가을에 나온다고요? 네, 가을쯤에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쓴 목적이 네. 생초보를 중급까지 올려놓는 목표예요. 오케이. 예, 예. 네. 생초보 분들, 그러니까 회계 회자도 모르시는 분들을 중급까지 올려놓는 고급 과정은 솔직히 고급 과정 책들이 많으니까 그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중급 정도만 돼도 혼자 공부하실 수 있어요. 아, 그거 제가 그것도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거시기해서 그러신데요. 그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거든요. 네. 콘텐츠 하는 건데 동영상 강연하는 건데 굿 좋은이요. 굿 경제 굿 이코노미 점 co.kr 좋은 경제라고 치면 사실 안 나오고요. 치셔야 돼요. 아니면 굿 이코노미라고 쳐야죠. 예, 예. 굿 이코노미.co.kr 아니면 카페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 그런 카페 보면 공지사항 해놨는데요. 소장님이 저희 특강할 때 오셔서 하신 거가 60분 만에 이해하는 재무제표 기본. 예. 그러면 완전히 한국 미국 비교해서 기본 과정이죠 완전히. 그렇죠. 기초 완전 기초죠. 60분 만에 이해하는 미국 기업 재무 분석 뭐 이런 것까지 이게 한국 미국 다 같이 비교했기 때문에 60분짜리거든요. 네. 그거 한번 강의 들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가격은 좀 나가는데 49,000원인데 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보면서 분명히 도움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딴 걸 그 아직 책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최근 그 회계사분 거나 이런 책들도 이걸 강의 듣고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쉽죠. 그렇죠. 네, 그래서 goodeconomy.co.kr에 들어가셔서 다른 강의가 많이 있는데 차영주 소장께서는 강의가 있다. 그래서 네.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팀장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시간 때우면서도 정말 도움이 되는 거 어떤 걸 어떤 공부 아니면 어떤 책 어떤 거 아무거나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책 이야기는 했으니까 네, 네. 일단 그 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잖아요. 네. 보통 이 시장 뭐 변동성 있고 자꾸 빠질수록 네. 흔들리는데 이게 자신이 그 종목을 살 때 얼만큼 뭐 확신을 가지고 샀냐에 따라서 이제 좀 틀려지겠죠. 대하는 주식에 대한 그 주식을 얼마나 이제 확신을 갖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만약에 뭐 그냥 뉴스나 뭐 다른 그 기본적인 뭐 이 깊은 내용의 이해 없이 샀으면 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런 거를 점검을 해야겠죠. 네. 내가 이 주식을 과연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네. 스스로 이제 좀 뭐 책을 통하든 네. 뭐 다른 내용을 통해서 네. 공부를 좀 해봤으면 네. 뭐 그런 시간을 가지고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네. 끊어내야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네.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시간으로 지금 보내시고 뭐 그리고 HDS나 MTS 안 보는 게 좀 마음 편하고요. 네. 변동성이 하루에 막 조금 커지면 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움직일 때 하루에 뭐 잘못 맞으면 뭐 십몇 프로씩 이렇게 맞으면 그 이 심리적도 데미지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단련하는 시간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좋은 뭐 팟캐스트든 네. 뭐 이런 이 만약에 책을 만약에 못 읽거나 네. 뭐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들으면서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 개 들으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 좀 정립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은 종목 찾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계속 그 이 향후에 뭐가 될 것 같은지를 미리 조금 네. 공부를 해놨다가 네. 시장이 된다 싶으면 이제 그런 걸 빨리 자료를 모아놨다가 네. 찾아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뭐 종목 교체를 하든 새로 투자를 하든 그런 거를 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버티셔야지 네. 이거 뭐 마냥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조금 답답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시장은 뭐 2020년이 됐든 2022년이 됐든 뭐 이게 그때 끝날 수도 있겠지만 뭐 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네. 지금이 대세 하락으로 가는 구간은 아니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반등이 나올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미리 조금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책은 또 많이 책도 뭐 여러분 저희 강사에서 책도 소개해 주셨거든요. 네. 책도 하나 소개해 주세요. 책이요. 네. 그러니까 이 접치지 않는 거로. 저번에 네. 말씀드린 이제 소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소음과 투자는 그러니까 그런 책들 중에 이 종목에서 계속 그 소음이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분리한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 그러니까 소음과 투자도 괜찮고 근데 나심 탈레브의 뭐 행운 속지 마라 뭐 이런 책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읽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따가 그, 화나가지고 몇 번 그러니까 그런 네. 책을 읽기에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보다는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읽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거에다가 이제 뭐 요즘 이제 어떤 책이 좋을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네. 뭐 약간 심리적인 책을 좀 더 보는 네.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주식 책보다는 네. 약간 네. 심리적으로 안정된 거, 네.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주식 책 본다고 해서 뭔가 답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그 심리적으로 이제 견딜 수 있는지 뭐 이런 다른 책들 사회적인 책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지금 현 상황에서 아까 말한 대로 종목을 찾지 않는 이상 미래의 종목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게 아닌 이상 현재 상황을 어떻게 막 타겟책을 찾고 이런 책은 없거든요. 네. 뭐 그런 건 없으니까 네.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답을 가르쳐주지 않으니 네. 심리적으로 이렇게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네. 뭐 이런 거를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정말 그런 것도 못 읽겠다. 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그냥 안 보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심리책 하니까 한 권 네. 번뜩 떠올라서 소개시켜드릴 책이는데 심리 투자의 법칙이라는 이름의 책들은 몇 권 있어요. 한 서너 권 있는데. 아 비슷한 책으로. 예, 예. 네. 심리 투자의 법칙. 마틴 프링이 쓴 심리 투자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틴 프링. 프링. 예. 어 결코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쉬운데 저는 이 책을 볼 때 책장에 잘 안 넘어갔어요. 계속 칼로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서. 너무 이 어려울 때의 그 심리, 내가 주식 시장에 있어서 겪었던 심리, 내가 바보같이 행동했던 것들을 너무 냉정하게 써놨어요. 미국 사람이 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기가 마치 그 한심한 자기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긴 할 텐데, 네. 때로는 객관적으로 자기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런 책을 보므로써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결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이 일 어려운 시기에 한 번은 겪어야 될 고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주식으로는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거죠. 주식이 좀 어렵다고 해서 다 팔고 뭐 딴 데로 옮겨간다? 아니면 요즘 보면 저는 이제 미국도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카페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한국 주식이 너무 지겹다. 다 팔고 미국으로 올인한다? 쫓아다니면서 말립니다. 전. 그래서 늘 말씀드린 균형감, 밸런스, 장기적인 시각을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걸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증권 경제방송 이렇게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많은 노이즈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은 그 소장님 나오신 거 있잖아요. 네, 예. 매경TV. 매경TV 아침 6시 바로 나오시잖아요. 6시 되면 바로 나오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7시에 좀 넘어까지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보시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이상은 지금 보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간에 이거를 뒤바꿔 놓는다. 계좌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런 건 없다. 그렇죠. 더 대박은 없다.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레버리지 절대 안 될 거다 지금. 이거는 한국이건 미국이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미국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나라도 있지만 두 배, 세 배짜리가 꽤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그것쯤 하시면 안 되겠다. 또 하나는 또 다섯 번째는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건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요. 방향이 조금 어렵다 그러더라도 지금은 소위 인버스 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버스 하시는 건 제가 보면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인버스는 제가 여태까지 수도 없이 있다 보면 인버스에 준비된 투자가는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인버스 상품이 그러니까 갸꾸로 한다 그러잖아요. 네, 거꾸로. 그러니까 하이로에서 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네. 로로 돈 버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머리 훈련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품 자체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선물로 생긴 것도 리스크 헤지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거기다 또 두 배짜리 있잖아요, 아마.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펀드로도 있고요. 미국 이런 데면 3배짜리가 있는데요. 그렇게 훈련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지금 하는 거는 양박으로 터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는 충분히 훈련되는 할 수 있는데 개인분들은 지금은 갸꾸로 가서는 잘 안 될 거다.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진짜 찌더 전 쫓아다니면서 말립니다. 특히 미국 한다는 분들 말리거든요. 웬만하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없어요. 보통 우리나라 구조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주식 투자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하이로를 잘한다 분은 해도 돼요. 하이로.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스트레이트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건 쉽지 않다. 이건 제 경험적입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어디 뭐 교육이나 책을 뭐 굳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세상은 계속 바뀌잖아요. 세상은 계속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요. 미국은 어찌되 보면 우리나라보다 빨리 발전된 선진 금융시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종목을 찍어갖고 그러니까 뭐 헤지펀드를 표현하건 어떤 펀드 매니저가 소위 액티브 펀드로 돈을 버는 시기는 끝났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그게 뭐냐면
액티브를 하게 종목을 선택하는 시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것은 4차 산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하지만 다들 뭔지 실체는 잘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게 어떤 주식이 될지를 잘 모르고 특히 바이오도 마찬가지 몰라요. 그래갖고 요즘 보면 미국에서 ETF가 뜨는 이유는 정확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 특히 젊은 요즘 이거 들으신 분이 알게 보면 40대 중반 넘은 안고 40대 초반 그거를 대충 우리 미국에서는 밀레니얼이라고 그러잖아요. 밀레니얼들 중에 보면 한 60% 정도가 주 투자 상품을 ETF로 하고 있고요. 3분의 1 정도, 3분의 15%는 ETF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사회적 변화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아직 그게 유동성 있는 ETF가 한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문제는 갈수록 우리나라도 유동성이 커질 것 같고요. 저는 갈수록 종목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그 전 세계 트렌드가. 그건 왜냐하면 고도 산업 사회로 갈수록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기회가 되시면 ETF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앞으로의 투자를 여러분 돈을 버는 길은 ETF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 특히 직장인이나 이걸 정말 전업을 하시는 분 아니라면 전업을 제가 말씀드린 전업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난 진짜 존 잘 보고 정말 본인이 알아요. 난 전업으로 돈 많이 벌었다 하시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직장인 분들은 ETF가 어떻게 세상이 바꿔놨는지를 우리나라에 있는 책은 있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퀄리티가 좀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외 사례를 좀 보시면 될 거예요. 해외가 왜 ETF가 커갖고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ETF 트렌드, ETF USA 뭐 이런 거 치면 쫙쫙쫙 나옵니다. 그래서 ETF를 좀 공부해 두시면 앞으로 좋을 거다. ETF를 잘 들으시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돈을 벌 수 있게 쉽고요. 개별 종목 찍고 말만한 건 훨씬 쉽고 나중에 그걸 테크니컬 분석하기도 더 쉬워져요. 그래서 ETF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ETF에 대해서 진짜 좀 조금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 이제 까놓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강의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강의를 만든 게 있는데 저희가 사실 미국 주식에서 ETF 플러스 무슨 우리 소장님 강의 포함하고 배당까지 해서 좀 가격이 나가면 되게 10몇만 원짜리 강의를 만든 거 역시 goodeconomy.co.kr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를 아는 사람들 그건 강의 많이 오시잖아요. 한 4, 50명 오시고 온라인에서도 많이 하시는 분 계신데 그걸 해보셨던 분 하셔도 되지만 잘 모르시는 분 저거 뭐야 비싸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요. 이제 검색창에서 미국 주식의 미중 있죠. 줄여서 미중미를 치세요. 그러면 거기 ETF 책도 있고 무슨 배당 책도 있는데 ETF 책을 한번 보시면 제가 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ETF 책이 3만 5천 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책을 사세요. 사실 한번 보시는데 딱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뭐야?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ETF에 보면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약할 수 있어요. 다만 조금 주식을 아시는 분들은 ETF 저희가 ETF의 개념 그리고 ETF의 미국 구조를 어떻게 되어갖고 거기 배당 어떻게 되는지 쫙쫙쫙 돼 있는데 그걸 보시면 보시고 나서 약간 동영상까지 풀로 강의하시면 저희가 그 사신 분들한테 그 동영상 더 프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혜택을 드릴 테니까 뭐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건 강추드리고요. 그래서 ETF가 됐건 거기 저 보고서도 있으니까 뭐 그거를 좀 봐두시면 한국 주식할 때도 큰 돈 받고요. 그거에 관련된 것들은 뭐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봐두시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워낙 스탁 피킹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갈수록 개별 종목 찍는 것은 잘 안 되는 시장을 갑니다. 왜냐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그런 기사가 났는데 내놓으라는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지수를 이기지 못하는 시장이 와 있고 그것은 하나의 말씀드렸다시피 고도 산업사회, 인공지능 사회, 뭐 4차 산업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데 펀더멘탈도 쉽지 않고 개별 뭐 차트 더욱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ETF를 정말 책 사기 싫으시면 그냥 그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ETF 블로그 이런 데 보면 제가 글 써놓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카페로라도 오지라 ETF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ETF 유망 ETF 저는 한국 ETF도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ETF를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ETF가 어떤 건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ETF가 한국에 유동성 있는 게 별로 없어요. 10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많이 바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어로 보면 테마 ETF라 그래갖고 영어로 보면 테마틱 ETF라 그럽니다. 테마틱 ETF라는 영어로 쓰고 있는데요. 테마틱 ETF가 워낙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령화사 있잖아요. 소장님. 고령화에서 고령화가 되고 뭐 어쩌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쳐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고령화? 전문가들만 나와서 고령화 대표 주목 쫙쫙 찍잖아요. 여러분들 쓰시는 영문, 미래센, 뭐 사이버스 뭐 그런 거 있죠. 대신 거. 유진 것도 뭐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고령화 이태 고령화 테마 치면 50개 나올 거래요. 그렇죠. 종목들이 나오죠. 솔직히 그거 만든 애들도 그거 그 제공하는 애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회사예요. 회사가 그거 갖다 주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사겠냐고요, 그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보시면 진짜 고령화라는 거 명확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율주행차 있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될 거라는 다들 인정한단 말이죠. 자율주행 관련된 거 우리나라에서 한 50개 있을 겁니다. 4차 산업 이태 4차 산업 관련 주제 한번 찾아서 방송에 선정했더니 한 200개가 나옵니다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유능한 큰 자산운용사들이 전 세계에 있는 것도 다양하게 그런 관련된 것 정말 관련 기술을 갖고 있고 노력하는 것들을 찾아놓은 것들이 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딱 있어요 지금요. 고령화 관련 ETF, 자율주행 ETF, 4차 산업 ETF 딱 다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약간 불편하죠. 한국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그쪽에 많이 상장을 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한국 거래소에. 그러면 막 살 수 있는데 지금은 흉내낸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약간 불편하죠. 그래서 계좌도 따로 별도로 해야 돼 그렇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그런데 그런 ETF가 많이 있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애들이 돈을 벌고 미국 주식이 안전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보세요. 4차 산업 ETF 된다 그러면 4차 산업 관련주 미국은 꾸준히 사는 애들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4차 산업 관련주 하면 당장 오늘 샀다가 내일 모레 내가 모르는 새끼한테 팔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잖아요. 그게 큰 대한민국과 선진국과 큰 차이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요즘 겁이 나요. 오늘 한국경제신문 혹시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아니면 네이버 요즘 들어가서 네이버 뉴스 언론사 뉴스 한국경제 쳐보세요. 그러면 신문이 1면부터 다 나오잖아요. 신문의 1면에 딱 뭐가 오냐면 오늘 해외 주식이 인기 해외 주식이 몰려. 저는 그런 기사 보면 끔찍합니다. 한국 주식 하듯이 미국 주식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판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정확한 거는 그렇게 4차 산업이면 아니면 4차 산업이건 정말 고령하면 그런 관련된 주식을 ETF로 사는 애들이 꾸준히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고 내일. 장기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당장 오늘 사갖고 이런 거잖아요. 내일 모레 무슨 대통령이나 장관이 출산 대책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 말한다. 그래갖고 미리 사뒀다가 이틀에 내일은 팔 생각만 하잖아요. 지금요. 그걸 차트를 이용해서 막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오늘 약간 장기적인 얘기했지만 당장 오늘 제가 말한 공부가 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받으시면 제가 봤을 때 빠르면 뭐 1, 2년 안에 저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권 안에 금융시장은 확 바뀐다고 보고 있어요. 확 바뀐다고 보고 있고 하여튼 그런 ETF를 공부해두면 제가 만약 증권사 사장이라면 해외에 관련된 ETF를 많이 한국에 상장시킬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그래서 몇 개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4차 산업 우리나라 미래세 자산운용 ETF가 그냥 쉽게 해서 OEM으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런 거가 많이 있으면 좋죠. 저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삼성 자산운용 사장이면 정말 하고 싶은 거가 예를 인공지능 ETF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 노력들 잘 안 하죠. 네. 또 잘 모르고. 네, 모르되 그래서 딱 사오면 되는데 네. 그걸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두시면 확률도 높고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좀 공부를 좀 하고 하시라. 그리고 제가 말씀은 최근 아까 네이버 이런데 미줌이 쳐가고 그런 거 해보시고 그 뭐 35,000 원이 뭐 비싸 싸다를 떠나서 그 보시고 혹시라도 보적하면 동영상 강의하는 거 제가 뭐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게 좀 생각할 수 있대. 그런 것도 나중에 얘기고 하여튼 그런 거 교재 한번 쭉 보시면 저희 보고서니까요. 그런 거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한 마디씩 그 오늘 또 뭐 조언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 있으면 한마디씩 짧게 하죠. 소장님. 예, 일단 뭐 결코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그렇지만 뭐 주식시장을 떠나시지 않는다라면 주식에 대한 뭐 원론적인 얘기죠. 결국 공부인데 공부를 안 하고 돈 벌 수는 없어요. 결국 공부라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책을 많이 보거나 무턱대고 무슨 뭐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공부죠.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까지 현업에 올라올 때까지 몇 년 동안 노력하셨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주식은 결코 부업은 아니에요. 본업처럼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기가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노력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좀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팀장님. 네, 일단 시장이 뭐 생각만큼 쉽지 않은
구간에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다들 심리적으로 좀 힘들 텐데 뭐 그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아, 그 가운데 이제 뭐 계속 뭐 비관적인 이야기만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최근에 이제 읽은 보고서 중에 그나마 제일, 그리고 제가 지금 봐온 것 중에 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쪽은 주가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네네네. 주가가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관련 레포트를 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제가 계속 말했던 일진이나 뭐 LNF나 네. 포스캠텍 이런 주가들 주가 빠지는 가운데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이유는 지금 세계적 흐름이 그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유럽에서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유럽에 지금 공장 새로 만들고 뭐 이런 네. 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엔 또 매기가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런 쪽 레포트가 최근 들어서 이제 몇 개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쪽 레포트 좀 읽어 보시고 이런 쪽의 종목들 공부하시면 또 큰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런 주가들이 초반에 작년에 이제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2차 뭐 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삼성에서도 나오고 지금 IBK에서도 이런 쪽 레포트들 맞아요. 나오니까 좀 읽어보시고, 2차 전지 시장 전망이 상당히 좋게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이런 쪽으로 좀 공부 좀 해보시면, 지금 안 좋은 가운데 되는 시장을 찾아야 되니까요. 네네. 이쪽에 좀 공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 한마디만 다시 한번 드리지만,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시장을 좀 길게 보자. 길게 보면 여전히 희망은 여전히 넘쳐나고, 주식 투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야 된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뭐 유럽이건 일본이건 하는 게 맞다. 라는 점 다시 한번 제 얘기를 드리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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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의 미국 배당 투자 가이드 특별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배당 투자의 기본부터 1년 12달 꼬박꼬박 배당금이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손쉬운 배당 ETF 투자까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미국 배당 투자의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귀족 배당주와 연수익률이 9%가 넘는 매달 지급식 ETF까지 차원이 다른 배당주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창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줄인 미주미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